이번 홀에서는 시합에 나가는 아이들이 꼭 갖추어야 하는 룰 숙지에 대해서 제가 지켜봐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헛스윙을 하고 벙커 안에서 모래를 건드리고 페널티 구역 안에서 풀을 깎아 벌초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볼이 들어간 지점보다도 더 멀리 앞에서 볼을 드랍하고 페널티 하나 아낀다고 풀숲에서 끝까지 치려는 모습들이 동반자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다 지친 동반자들이 풀이 드랍을 줄 테니 그냥 옆에다 놓고 쳐라. 그럼 그때서야 못 이기는 척 나와서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오늘 기록을 세우고 왔다고 기분 좋아라 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었나요? 아주 초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초보 골퍼가 너무나도 룰을 따지면서 오는 바람에 동반자들을 껄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티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중간 지점에 백에 가서 볼을 하나 교체를 하고 그러고 갈것 같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지 볼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는데 아직 초반이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주변에 뭐 코치나 룰 어피서가 없어가지고 혼자 뛰어가게 됐네요. 저는 그냥 이번에는 여기서 따라가지 않고 다시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니어 골프나 고등학교 골프 시합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은 원활한 플레이입니다. 비기너들이 많은 12세 이하 주니어 시합에 가면 6시간, 7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숨좀 고르고 쳐야 될 건데요. 이럴 때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뒤에서 이제 밀리고 하면은 마음 무겁죠. 이번 같은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전홀 그린에서 티인 구역이 200야드 정도 아래에 위치를 해서 골프백을 중간에 다들 내려놓고 볼 하나와 드라이버만 가지고 티샷을 하는데 오비가 나버린 경우입니다. 볼이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는데요. 네, 걸어 올라오는 거 보면 프로비저널 볼을 안 치고 온 바람에 다시 내려갔다가 공을 가지고 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필이면 또 3번홀이었네요. 중간에 2번 그린하고 3번 티인 구역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 지점에 백을 놔두고 온게 이게 너무 힘들게 상황을 만들어주었네요. 너무 숨좀 고르고 천천히 플레이하면 됩니다. 걷다 보면 이런 게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주머니에 볼을 두개 고다니는 건안 되기 때문에. 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 상당히 멀리 날아가는 거 본데요. 첫 드리블 원목 제대로 하네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볼 위치나 거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루틴을 깨면서까지 동반자의 볼을 찾으러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요. 또한 자신의 볼도 누군가가 찾아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틴이 깨져버린 플레이어의 샷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룰을 제대로 몰라서 페널티나 오비 벌타를 받지 않는 것은 초보 골퍼일 때 끝을 내야 합니다. 골프 실력은 룰, 매너, 그리고 에티켓과 같이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네에서 고스톱 치듯이 자신의 룰이 맞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초보 골퍼들을 가스라이팅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초보 골퍼나 동반자들이 라운드 후에 룰북을 꺼내 확인을 하면 성질부터 내십니다. 여기가 PGA냐? 주위의 골퍼들과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카더라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문제이지만은 확인을 하지 않은 본인의 잘못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처음에는 룰을 잘못 가르쳐주신 고수분들을 탓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은 내 탓이었습니다. 초보자에 대한 배려로 벌타 없이 멀리건을 주면서 같이 필드에 나가주신 동반자분들이 계시기에 재미있게 골프를 배우며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합은 다릅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경험과 커리어를 만들려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룰을 어겨가면서 자신을 앞지르는 플레이어들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가면서 주전선수 선발전이나 메이저 시합 예선전에서 타수를 속이는 친구들은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 많은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주니어 시합입니다. 스코어를 지키려고 룰을 알면서도 속이던 아이들은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소문은 주홍글 씨가 되어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룰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던 아이들은 배워가면서 고쳐나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은 정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2022년 AJGA에서 주관한 한 예선전 시합에서 만난 한 신입생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1번홀 첫
티샷을 잘 보내서 어리지만 잘 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이 아빠와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관전을 했었는데요. 티샷을 잘 친 아이는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페널티 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 페널티 구역을 넘어가서 4타째를 치려 하니 같은 그룹의 동반자들이 포인트 오브 엔츄리로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아빠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4타로 볼을 드랍하고 치는데 또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당황해서 또 아빠를 쳐다보니 아빠가 넘어가서 6타를 치라고 합니다. 아이는 아빠 말을 듣고 페널티 구역을 넘어가려 하니 그린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반자들이 다시 포인트 오브 엔츄리로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10번 홀부터 시작한 이날 이 아이는 파4에서 6개 오버파를 기록합니다. 결과는 62개 오버파로 마지막 등수를 차지했습니다. 동반자들이 너무 가혹했을까요? 초보들의 주니어 시합이라면 더블파 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합 레벨이 조금만 올라가면 홀아웃이 기본입니다.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제대로 된 룰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삼아 나온 것 치고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하루였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플레이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대항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날 플레이가 많이 지체되면서 코치의 부탁으로 제가 4캐디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저 볼 낙하 지점에 가서 볼 찾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부러울 정도의 드라이버 거리와 정확한 아이언샷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13번 홀까지 상위의 랭크가 되면서 잘 치던 친구였는데요. 14번 홀 오른쪽 도글렉으로 휘는 홀이어서 날아오는 티샷들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티샷이 페이드가 나면서 오른쪽 페어웨이 벙커를 막고 벙커턱에 볼이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에게 볼 위치를 알려주려 페어웨이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아이돌 뒤편에서 따라오던 이 아이가 20야드 뒤 러프 쪽에서 볼을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볼이 떨어진 지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같은 볼입니다.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 홀에서 5개 오버파를 칩니다. 스스로 느끼는 것이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잠깐의 욕심을 부리며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뻔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시합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7년 동안 이의제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웃 오브 바운스로 다시 되돌아가 플레이를 하더라도 물론 그 벌타 하나로 남은 홀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벌타는 겁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서 오는 벌타를 받아들이는 정직함, 그런 과정들에서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정말로 인성이나 배려심들이 그분들의 실력만큼이나 멋있는 분들도 많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좋으면서도 여전히 나이로 그 날의 분위기를 망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실력만큼 배려심과 골프 룰에 대한 지식도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지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초보 골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합니다. 성공도 좋은 결실이지만 성장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과정이라 생각합니다.